MG인 척 진행을 맡은 개그맨 아니고요 신임사원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오프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잠깐 한번 물어볼까요? 어이 아저씨 주무세요?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임사원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안만 받고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높은 분이 와서 보나 하면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진짜입니까? 예. 아 그럼 편하게 있어. 잠깐만요. 근데 아저씨 누군데요? 오늘 부사장. 예! 부사장!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신임사원인데 저 바로 잘리는 건 알겠죠? 아니요. 아이고 됐습니다. 진짜 보세요. 이동엽 저 진짜 신임사원 됐습니다. 이제 부사장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보공업은 지난 37년간 육해상용 조선용 모듈 유닛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선박용 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수전을 통한 수소 생산, 카본 캡처, 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을 통해서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부사장님 그거 하나 쓱 빠졌습니다. 세계 최초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소에서 이 선박은 좁고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예. 각종 장비, 배관, 뭐 전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완성된 제품을 선박에 탑재만 하면 네. 고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끝나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들이 그 생산성 향상하고 선박 건조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세계 최초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오늘 회사 구경 좀 해도 됩니까? 지금 나는 좀 바빠서 안 되고 네. 아마 선배들이 아, 선배들이 계시다고요? 아니 누구지? 설마 이분들은 저희 선배님 아니시겠죠 오늘? 아닙니다. 저희 회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마이크 이래 큰 걸 떡 차고 와가지고 그럼 선배님 자 이제 회사 어디부터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 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에서 회사 소개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회사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우와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세계 최초 선박 모듈 유니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을 이 보여줘도 될까요? 찍지 마세요 이거 우리 기밀입니다 이거. 저희 선보가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젊은 분들이 회사로 많이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포터즈라는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선보 서포터즈를 줄임말인데 네. 이게 서포터즈가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뭘 더 해주면 좋을지를 계속 생각해내고 또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복지도 설명해주는 야 우리 두 선배님이 외운 대로 잘 말씀해주셨네요. 뭐 차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유 회사 내부 분위기가요 학구열에 불탑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와 진짜 잠깐만 이게 뭡니까? 혈안판을 만들어놨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뭐 가족 얘기하지만 일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자 보자 누가 제일 잘했나 보니까 이분 오 점수 엄청 늦네. 고중현 님이 계신 것 같은데 고중현 님 누구세요? 1등 했습니다. 제 꼴죠. 장봉수님도 계세요? 장봉수님 네.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중도 입사로 인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비결은 없고 자기 업무에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이면 1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혜야, 태영아 아빠 1등 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저기 또 선배님은 컴퓨터 다 끄고 짐 싸고 있습니다. 뭐 아니 잠깐만 선배님 넷 우리 지금 회사 분위기 좋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 12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우자 생일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보 오늘 맛있는 케이크 사서 퇴근할게. 사랑해. 이리로
우린 밥만 먹으면 죽도록 조그만 거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린 선보 세차 모임이라 해서 세차도 네. 같이 하러 가고 우쿨렐레나 네. RPG 이런 다양한 동호회가 한 20가지 넘게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 말고도 이제 네. 한마음 대회라고 대회를 서로 따로 개최를 해서 저희 이제 동전 뒤집기라고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아, 제가 졌습니다. 졌습니다. 준비 시작! 우와. 됐다. 우승하러 하면 뭐 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부서 운영비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런 대회 많이 개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선배님 근데 게임까지 해봤지만 이거 뭐 또 촬영하려고 뭐 동전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복지 얘기 이거 다 컨셉으로 짠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 진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승자도 여기 계시고. 자, 이 두 분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보공업 입사 5일차 그리고 15년차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보시죠.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아 열려라! 진실된 얘기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5일 다녀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 아저씨 봤어요? 이 아저씨? 오늘 처음 뵙습니다. 우리 5일차 우리 신입은 왜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선택했습니까? 성공공업이 연봉이 높아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생각을 않고. 하고 저희 집에서 네. 출퇴근할 수 있다는 아, 집에 출퇴근하고 네,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제에 들어온 그 신입 사원들 보면은 자식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안쓰럽고 하지만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배려를 갖다가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NG를 두고 있는 아버지랍니다. 아빠 해봐요. 아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까 오셨는데 또 저 선물 주려고 제 거 아니에요? 예. 안태주 기원님이 입사 15년이 돼가지고 자기 것은 포상금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 네. 안태주 기원님 입사 15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까지 회사 욕마하다 나오셨잖아요. 서울 쪽으로 가는 우리 부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가지 말라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근실한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의 회사들 중에 특히 저희 같은 회사 같은 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MBC들 부산에 꼭 놀러 앉아 주십시오. 부산 기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산 기업 파이팅! MG 인천! MG 인천!